잡아서 한번 차고 샥! 한번 딱 자세를 잡아서 뭔가 다음 형태를 잡을 때까지 한 번을 생각을 안 해. 차는 게 중요해. 누가 어디야? 누가 든 말든 손이 어디 있든 또 그냥 차. 거리가 가까운지 멀지 어떻게 스트레스가 엉킨지도 몰라. 딱 1번 스타트는 내가 하기 전부 무슨 액션? 빵빵 하고 다시 와서 그 액션 여기까지 하나. 지금 킥을 10번 차든 3번을 차든 항상 그렇게 관장님들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고 애들도 꼭 그걸 주입시켜주세요. 홈 엉망으로 되는 건 순식간에 지도자 스타일이에요. 그냥 차 냅둬버리면 끝나는 거거든. 찰 때 차고 나서 팍 떨어지면 가 돌려. 똑바로 잡아. 스텝 잡아. 다시 차. 빡 잡고 또 그럼 또 잡아. 계속 쳐줘야 돼. 관장님들은 말이 많아줘야 돼요. 말이. 하나 선수 하나 키우는 거다 뭐 관원들 가르칠 때 계속. 그래서 그 부분 집중하셔서 다시 한번 들어갈 때 이번에는 잽, 로우킥, 오른발만 세 번씩만 하고 돌게요. 예. 세 번씩만.